고정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고리를 두 개 만들었죠. 한 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점에 3회 이상 감아줍니다. 3회 이상 감아줍니다. 4회 감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고리 속으로 통과시켜주고 살짝 당겨주면 되죠. 그래서 아래의 고리를 위에 있는 고리 속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탄탄한 고정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를 두 개 만듭니다. 고리를 두 개 만듭니다. 여기서 중간 지점에서 그래서 회전을 해줍니다. 3회 이상요. 이번에는 4번, 5번 감았습니다. 자, 이 끝가닥을 아래의 고리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살짝 잡아당기게 되면 고리가 구멍이 좁혀지죠. 그래서 아래의 고리를 위에 있는 고리 속으로 안으로 집어넣어 주게 되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고리를 두 개 만든 후 고정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 고리가 3회 이상, 4회, 5회 많을수록 좋은 것은 그만큼 풀려날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조임이 많아지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지지대 감은 후 3회전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지대가 감았죠. 로프를 짧은 가닥을 3회전 합니다. 3회전을 했습니다. 이 짧은 가닥을 원루프에, 원루프죠? 긴 가닥. 여기에 한 매듭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매듭 하면 되겠죠. 여기서 쭉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긴 가닥입니다. 짧은 가닥, 짧은 가닥을 긴 가닥에 한번 회전하죠. 안쪽으로 3회전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당겨주고 끝가닥을, 짧은 가닥을 원가닥 선입니다. 그래서 한 매듭을 해준 상태에서 로프를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지대에 감은 후 3회전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거운 물체를 손으로 이동하려면 손가락이 아픈 경우가 많이 발생하겠죠. 손가락을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프를 접었습니다. 접은 상태에서 오른편에 로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습니다. 감았죠? 고리가, 로프가 두 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로프를 왼손으로 당겨서
오른손의 로프와 균형을 맞추어서 당기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막대기를 이용하면 되겠죠. 또는 장비를 이용하든가. 고리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죠. 고리를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로프 하나를 반으로 접습니다. 두 겹으로. 오른쪽 로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번 감습니다. 눈앞에 로프가 두 개가 보이죠? 하나, 둘, 서. 이 로프를 이탈시키지 말고 왼손을 넣어서 로프를 안으로 당깁니다. 안으로 당겨서 왼쪽, 오른쪽 고리를 동일하게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당겨주면 작업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무자루를 이용하든가 편한 방법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장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무 막대를 이용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한번 더 설명해 볼까요? 자, 로프를 두 겹으로 겹쳤습니다. 반대편의 로프를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앞에서 보면 로프가 두 개 보이죠?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로프를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로프를 균형을 맞춰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 자전거 손잡이를 보호하는 차가운 손잡이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반으로 접었죠. 접은 상태에서 아래에서부터 감아줍니다. 마지막 부분을 고리 속에 넣어서 뒷부분을 당겨주면 되겠죠. 위에 손을 잡게 되면 한층 손이 덜 시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푸는 방법은 위에서 당겨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손잡이나 또는 망치 여러 가지 등등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고 손실험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프를 고리 부분을 왼쪽에 가게 하고 아래에서 감아줍니다. 촘촘하게 감으면 되겠죠. 감은 상태에서 로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고리 속에 넣어 당겨주면 망치인 경우는 충격을 흡수해주고 겨울철인 경우에는 손시름을 다소 많이 보강을 해주겠죠. 손시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감소됩니다. 겨울철 차가운 손잡이를 보호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